오늘의 스타 리포트는 알테오젠입니다.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아름 리서치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보고서를 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엄민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는요, 5월달서부터 이 바이오 섹터 분야에 이 보고서들을 계속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을 주로 커버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수익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엄민용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갭상승 수익률은 372로 전체 1000명에 가까운 애널리스트 가운데에서 한 30%의 그 위치에 있지만 고점 수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위로 20위권에 랭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종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2위권에 랭크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시초가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그 판단을 하는 그런 지표가 되는데 아직 이제 5월 달서부터 뭐 이니시에이션을 한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고점 수익률이라든지 종가 수익률로 봤었을 때 이 리포트의 영향력들이 시장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현대차증권의 엄민용 연구원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차증권에서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엄민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업황 설명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그 합성의약품 시장과 바이오의약품 시장으로 나눠서 이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케미컬 의약품, 즉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의약품들은 이미 1980년대에서 90년대 개발이 좀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미컬 의약품은 약효 대비 부작용이 높은 단점이 있고 대체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은 체내에서 더욱 높은 효과와 낮은 부작용을 가진다고 정의드릴 수 있습니다. 케미컬 의약품이 치료하지 못했던 질병들 또한 현재 바이오의약품이 대체 중인 상황입니다.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 현재 세계 시장 20,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케미컬 의약품 점유율을 넘어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왜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주목하고 계시나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요한 투자 지표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예.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프라인의 이슈에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R&D 기술력 평가를 먼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중에서도 기술 플랫폼 보유 기업인지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케미컬 의약품 산업과 대비했을 때 바이오의약품은 기술에 더욱더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서 R&D 기술력에 기반한 펀더멘탈의 업사이드 모멘텀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 기업, 의약품 관련 기업을 볼 때 중요한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번에 보고서 쓰신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바이오베터 개발 대표 기업이다. 근데 바이오베터가 생소한 개념인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먼저 기존 바이오의약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바이오 신약, 바이오 베터,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은 말 그대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약품을 말하고요. 바이오 시밀러는 복제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와 달리 바이오 베터는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단점을 개선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효력과 부작용이 입증된 바이오의약품을 약효나 부작용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성공률이나 시장 진입 측면에서 더욱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약보다 낮은 리스크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림 주요 바이오베터 및 신약 적용 기술 플랫폼 그림을 보시면 제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대표 기술 플랫폼 다섯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시 방향으로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흡수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3시 방향의 반감기를 늘려 복용 횟수를 줄이는 기술, 그리고 5시 방향의 AB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 그리고 가운데 이중항체 기술과 7시 방향의 피하주사 투여 경로 변경 기술 등이 바이오베터의 주요 기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바이오 베터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난해 지금 보면은 뭐 ALT, B4라고 하는 그 플랫폼, 바이오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LOI에 그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뭐 바이오 베터 플랫폼 시장으로서의 그런 진출들을 뭐 가시화시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바이오 베터 시장 쪽에서 저희들이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애로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 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 네. 알테오젠은 앞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주요 기술 중에 세 가지 기술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효지속 플랫폼인 넥스티와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인 넥스맛 기술,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알테오젠이 개발했던 피아즈사 제형변경 기술인 하이브로자임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 하이브로자임이라고 하는 기술 플랫폼으로 현재 파이프라인 명으로는 ALTP4라고 불리고 있는 이 기술은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1년, 세개 연도 연속으로 기술 수출을 이뤄냈고, 그 규모만 6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전통사 1년 매출이 1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6조 4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국내 바이오텍이 이뤄낸 성과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기술은 피아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인데요. 계약 규모는 6조 4천억 원이지만, 지속형 인성장 호르몬과 허세핀이라고 하는 유방암 치료제 등의 바이오시밀러 플랫폼들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 알테오젠은 이 하이브로자임이라고 하는 피아주사 제형 변경 기술 플랫폼으로 8개의 글로벌 빅파마와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최소 2건 이상의 기술 이전이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규모는 최소 1조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내 그러면 최대 3건 정도의 그 임상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우리가 ALT B4 같은 경우에 지금 정맥 주사에서 이 피하 주사 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해당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어떤 이제 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기술은 피하주사 제형변경 기술입니다. 피하주사 제형변경 기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들은 이제 위내로 경구투여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구조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부분 흡수가 되지 않거나 분해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맥주사를 하게 되고요. 이 정맥주사를 하게 되면 환자들은 병원에 내원해야 되고 또 입원을 통해서 투약을 받아야 되고 체중에 따라서 의사들이 투약량을 조절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복약 편의성, 투약 편의성을 올리기 위해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도 수요가 상당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사가 가지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특허가 만료될 경우에 이 의약품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SC 제형 변경, 피하주사 제형 변경으로 다시금 제품을 발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 자체에 부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으로서 지속적으로 좀 기술 수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한 상황인데요. 내년 올해나 뭐 내년도까지 이렇게 지켜본다고 했었을 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애로 스케줄로 봤었을 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추정하시기로는 매출액은 1,100억 원, 영업이익은 540억 원 정도를 추정하셨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70억 원 매출에 78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판단하기 쉽게 좀뭐 애로 스케줄이라든지 아까 규모나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이라든지 후년도를 저희들이 판단해 봤었을 때좀 주요하게 봐야 될 그런 애로라든지 임상 같은 그런 스케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현재 자회사인 알토스 바이오 로직스에서 연구 중인 물질에 대한 생산 비용으로 적자를 일으키고 있어서 연결 재무제표상으로는 5년 만에 흑자를 보였지만 알테오젠 개별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3년 연속 흑자인 상태입니다.
알트오젠은 올해 임상이 가시화될 경우 빅파마로부터 단계별 마일스톤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 글로벌 기술 수출시 납입된 계약금을 분기별로 부분 인식하는 방식으로 현재 매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적 현금 흐름을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캐시카우형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는 것이 촉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올해 해소된다는 것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올해 테르가제라고 하는 피부 시술로 통증 및 부종 완화 제품을 국내에서 허가받을 예정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한 300억 정도 되고 내년 출시될 경우에 세계 시장 8천억 규모까지 목표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약금이 아닌 제품으로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원년이 된다는 점에서 캐시카우의 계획도 잘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아일리아라고 하는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도 매출이 나올 것이고 3분기부터는 피하주사 제형 변경 외에도 인성장 호르몬 임상일상 종료와 ADC 항암제 임상일상이 종료돼서 지속적으로 호재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알테오젠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무상증자를 실시한 이후로 가격이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떨까요? 가격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 업사이드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임상 소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이제는 증명할 시간이 다가왔고 올해 추가 기술 수출과 임상 가시화로 단계별 마일스톤 지급 및 내년부터 제품에 따른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현재 7만 원대에서 머무르던 조정 기간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지난 2019년 6월과 2020년 1월에 12월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그 규모가 총 6조 4천억 원 규모이지만 현재 주가를 많이 조정받은 이유는 이렇게 기술 이전했던 파이프라인들이 아직까지 임상 가시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월 7일 날 알테오젠에서 CTD라고 하는 국제공통 기술 문서를 글로벌 빅파마에 전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CTD라는 문서는 원료의 정보부터 개발 과정, 그리고 생산 과정, 그리고 약효에 대한 자료나 안정성 자료까지 총망라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약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실제로 작성을 했던 자료로서 임상 신청에 꼭 필요한 자료임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알테오젠에서 발표됨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 CTD라는 자료의 중요성을 좀 더 주목하길 바라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고요. 현재 피하주사 제형 외에도 성장 호르몬제나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를 포함해서 주주가치는 6월 17일 종가 기준 현재 3조 1,800억 수준이지만 최소 5조 1,600억 수준까지 성장해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현재보다 70% 수준 이상의 상승 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전망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용건님. 그리고 그 알테오진뿐만 아니라 지금 커버하고 계시는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도 계속 커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 봐야지 될지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이뤄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사업 구조를 보면 CMO 사업을 영위를 해왔고 현재는 바이오 시밀러로 기업의 캐시카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이제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이제 셀트리온에서 익수다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항체약물 접합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영국 회사의 500억 원 수준의 기술 지분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진입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성이 조금 더 가시화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셀트리온과 그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작년 9월 25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하면서 합병에 대한 가시화 소식을 좀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경우는 1년 정도 정상영업을 존속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올해 9월 25일에 합병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합병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지주사 합병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3사 합병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기업이 인수당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전체에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쉬운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제약회사 근무하셨다가 이렇게 증권사로 애널리스트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신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증권시장에서는 이런 필드에 있었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들을 되게 높게 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증권사로 옮기고 나서 지금 세미나나 이런 거 다녀보시면은 좀 뭐 평가들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 네. 저는 일단 제 첫 인입 보고서의 제목이 파이프라인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렸는데 제가 제약바이오 산업 보고서들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약간 파이프라인 모멘텀 위주의 설명이 좀 줄을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파이프라인의 모멘텀에 따라서 투자 방식을 결정하시기보다는 기업의 그 기술력, R&D의 원천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평가하고 난 다음에 기업 가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가진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기존의 보고서들과 차별점을 가져가려고 했던 점들이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접근했을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 시각을 바라봐야 된다는 점에서 좀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바이오 회사가 궁금하면 현대차증권의 엄민영 연구원의 보고서를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바이오 업계는 정말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만큼 네. 현업 근무 경력을 더 높게 네. 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엄민용 연구원이 이제 5월 달서부터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과거에 제가 애널리스트 초기에 이렇게 보고서 쓰고 그랬었던 걸 생각해 보면 시장에 조금 다른 시각들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너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보고서를 쓰는 데 급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초기에 그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의 보고서들을 잘 면밀히 보시면 네. 더 좀 나은 아이디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뭐 골프들 많이 치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 비기너들이 홀인원이 잘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네. 보면 뭐 제가 비기너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송구하지만 아, 이 그 제약 네.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또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시면서 진짜 요 초창기에 썼었던 보고서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홀인원에 가까운 그런 그 보고서들이 나오지 않을까,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업계에 진짜 경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조언 네. 해주셨습니다. 자,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